혹독하고 자비 없는 SCP-재난을 무려 몇 번이나 탈출을 한 극악무도한 생명체가 존재했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로도 그 개체를 죽일 수 없었고 녀석은 마치 신과도 같은 힘을 가졌다고 전해졌죠. 녀석이 탈출하는 날은 출동 가능한 모든 기동 특무 대원들이 총출동해야만 하고 7인 이하의 그룹은 그 존재에게 가까이 가는 것조차 재단에서 불허를 한 극악무도한 생명체였죠. 녀석의 코드네임은 SCP-682. 그런 녀석이 있는 곳에 기동특무대원도 아닌 한 남성이 겁도 없이 들어갑니다. 남자는 어떠한 무기를 손에 넣으려는 듯 보였는데 그런 남성에게 소름 끼치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남자의 정체는 과학자. 그는 682가 말을 걸어오는 걸 느끼면서도 자신이 가져갈 물건에 집착해 그와 맞서 싸우려는 행동을 보이고 과학자는 나름 머리를 써 그곳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 682의 청각을 헷갈리게 하는 방법을 쓰며 다람쥐처럼 이리저리 숨어다니고 묵직한 한 방을 먹일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대기술의 끝판, 아직 대중들에겐 선보이지도 않은 최신 기술로 만든 무기를 사용해도 682의 단단한 표면엔 기싸나 내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박사는 연신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고 682에게 명중할수록 자신의 위치 노출을 비롯 그의 분노만 키울 뿐이었죠. 박사는 하는 수 없이 방금 자신이 가져왔던 캡슐 하나를 꺼내 충전을 한 후 떨리는 마음으로 682에게 던집니다. 폭발 범위는 작지만 위력은 살아있는 어떠한 생명체라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아주 독한 무기였죠. 682의 신체에 큰 데미지를 입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박사는 신종 무기에 확인 사살 버튼까지 눌러 확실하게 녀석을 제거합니다. 흥, 파충류 따위가. 그렇게 위풍당당한 발걸음으로 옮기던 박사는 잠시 후 너무나 소름끼치는 기분을 느끼게 되죠. 분명 숨이 끊어졌던 녀석이 자신을 향해 다시 멀쩡하게 거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녀석의 코드네임은 SCP-682. 너무나 유명한 네임드 개체이죠. 녀석은 케테르급 개체로서 절대 죽지 않는다는 엄청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에서 격리나 확보가 아닌 폐기, 즉 사살을 원하는 몇 안 되는 녀석이죠.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부끄럼증이 096을 비롯 수많은 강한 개체들을 투입해봤지만 그 누구도 녀석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재단에선 심지어 핵무기까지 사용해봤지만 녀석은 말도 안 되는 신급 재생 능력을 이용해 죽지 않고 다시 원상복구되었죠. 재단은 엄청난 정보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녀석의 기원을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거대한 파충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녀석은 인간의 언어를 영어와 불어를 이용해 아주 능숙하게 대화가 가능하다고 전해집니다. 녀석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보니 그의 사상이나 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개체입니다. 우선 녀석은 자신 외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증오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매우 오만하고 거만한 말투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을 이용해 대화를 하곤 합니다. 여기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가 갇혀있는 동안 박사들이 수집했던 자료 중 일부입니다. What is your opinion of the Foundation? Repugnant. And why do you feel that way? You condescend me. How?
believing I am somehow inferior because you captured me. Do you not view us as superior for having contained you? Captured, yes. Contained, no. Why do you hate humans? What is there to like? Care to elaborate? Loathsome parasites. Believing you are the evolutionary pinnacle. Masters of your own design. Your delusions of self-importance. Laughable. Okay then. So there is no redeeming qualities to be found in humans.파충류의 외형과는 다르게 아주 오랜 시간 살아온 현자의 느낌이 들고 지능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죠. 앞서 말했듯 재단에선 이 녀석을 꼭 사살하고 싶었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전부 실패로 끝이 났고 그걸 이용해 아주 흉악하고 위험한 SCP들을 대거 투입시켜 둘 중 하나가 사라지면 이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D계급 인원들이 목숨을 잃곤 했지만요. 놀라운 사실은 그와 대결을 한 많은 SCP들과 서로 극도의 부상을 입은 채 서로 싸우려 하지 않거나 피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극악무도한 부끄럼쟁이 096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은 유일한 생명체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풀어가면 너무나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요파리와 붙었던 SCP특집으로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현존 녀석의 정체와 관련된 점으로 유력한 설은 SCP-001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과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선과 악의 이야기를 다룬 아담과 이브 이야기에서 그들에게 사과를 건넸던 뱀을 연상시켰고 고대의 악과 관련한 어떠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현재 와서는 전투력 측정기 평가를 받고 위험한 녀석이 나오면 야, 요파리랑 붙여봐 하는 이야기들이 퍼졌지만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근본 SCP 중의 한 개체로서 앞으로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개체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녀석의 정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녀석을 없앨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백룸과 재단은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쁜 홍신의 마였습니다.